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S의 송범선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위기의 반도체에 매서운 중국의 추격. 네, 반도체의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 시장인 중국, 거의 뭐 전량을 수입에 의존을 해오다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기술이 좀 부진한 듯했다가 다시 이제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중국 쪽의 이런 추격에 따른 우리 반도체 위기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제가 볼땐 반도체 성장 상당히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DRAM 쪽과 NAND 쪽에서의 어떤 속도는 확실히 제가 볼땐 성장 속도는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RAM의 제조사죠. 지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DRAM 생산 능력, 지금 캐파가 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30만 장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 한 7만 장 수준에서 거의 4배 이상 좀 캐파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NAND 같은 경우, 뭐 양자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232단 NAND 플래시 지금 양산에 들어간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DRAM이랑 NAND 쪽에서요 어떤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좀 메모리,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아무래도 중국향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수가 좀더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좀더 긍정적이고 전망이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뭐 주가 측면이라든지 성장성에 있어서만큼은 AI 색깔이 얼마나 좀 묻었냐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캐파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내 수요가 상당히 강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중국보다는 삼성전자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대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락세를 좀 늘리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에 관련된, 특히 뭐 3나노 관련돼서 수율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DRAM 쪽,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좀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의 불안,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국의 성장까지도 같이 좀 연동이 되면서 이러한 좀 기사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삼성전자에 좀더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중국 반도체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글로벌로 좀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오히려 저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내부에 지금 반도체 업체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좀더 현재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온 상황. 물론 이제 여기도 24일 날 지금 어쨌든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좀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세 가지 정도의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에 대한 수율을 잡는 부분, 혹은 엔비디아 콜테스트 관련해서 HBM3E, 혹은 지금 이제 다음 단계죠. HBM 뭐 지금 3E가 아니라 4까지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콜테스트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모든 악재를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뭐 그런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상승의 업사이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숙제가 차곡차곡 쌓이다 못해 이제 위기론까지도 좀
엄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나 파운드리의 수율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점에 따라서 삼성전자 지금장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희망을 걸어주고 계시고요. 손범성 실장님은 어떠실까요? 중국이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경쟁 자체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중국이 뭐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중국은 예전부터 이 삼중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투자할 당시에는 중국 반도체 성장률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첨단 제조 장비 도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중국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뒤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자체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성장 속도가 가속화가 붙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측에서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죠.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또 이런 점들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좀 그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좀 막힌다라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기인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이 90% 이상의 이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점이 우리의 위협이 되진 않는다라는 측면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등등 그런 점들이 보실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런 점에 따라서 중국보다는 대만이 좀 더 대만의 뭐 TSMC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우리의 라이벌로서 위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보면은 국내 지표를 보시더라도 호조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10월을 좀 보도록 하면은 10월에 이제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 관세청에서 매긴 수출 데이터가 있는데 대부분 안 좋게 나온 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뭐 선박도 안 좋게 나오고 철강, 석유, 조선 뭐 이쪽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10월 들어서 좀 약간 중순까지, 10월 중순까지 꺾이는 흐름들이 있었다. 전 분기, 뭐, 전월 대비. 근데 이제 이번에, 바로 이 반도체는, 바로 전월 대비 3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작년 11월부터 이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반도체 뭐 겨울이다 안 좋다 뭐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다 해도 이 반도체 산업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36.1% 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두 자리 숫자로 1년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59,000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은 약간 그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 제우스가 좀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장비 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들을 맡고 있고 최근에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에서 뭐 로봇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옵티머스 로봇들이. 자, 그러면서 상호 소통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지금 제우스가 로봇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과 반도체 산업 둘 다 하고 있었고, 오늘 4.6%가량, 5%가량 상승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상승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라는 측면. 그래서 제우스 정말 신들의 왕처럼 이 반도체의 왕으로 좀 거듭날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소부장 가운데 제우스 더 관심 있게 보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오늘 위기의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슈 보자 방산주. 방산주가 제약바이오와 함께 동반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시장의 주요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사님? 네, 저는 아무래도 좀 미국
대선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외화벌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국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다시 한번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좀 그러한 전략을 피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 이런 것들이 방산주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의 모멘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러시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또 이제 이런 좀 계속해서 지금 어떤 전쟁들이 끝나지 않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라든지 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그런 공약을 좀 내세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후보의 제가 볼 때는 좀 당선의 어떤 이제 좀 당선을 좀 더 높게 보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초접전이긴 합니다만 한때는 뭐 60%까지 뭐 지지율이 급등했을 정도로 어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의 좀 과격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방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방위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들이 좀 같이 움직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 쪽 관련돼서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뭐 방산 3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R신X1 여기 현대로템까지도 지난주 모두 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일반 섹터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을 좀 끌어가는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대체 섹터로서 방산 섹터가 지난주에 상당히 조명을 받았고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이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론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또 누가 되든 간에 또 미국 자국 우선주의 또 이와 관련된 정책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방산주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만일 당선된다면 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산주가 차익실험 매물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올라갈까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방위비 부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나토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얘기인즉슨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과도 좀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 100억 달러까지도 올리겠다. 물론 이제 이게 현실화되진 않겠습니다만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지렛대 삼아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국가를 상대로 우군이든 간에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군비에 대한 어떤 증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종식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비의 어떤 증대까지도 대부분 양쪽에 지금 어떤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방산과 관련된 섹터의 모멘텀은 그래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 러시아 쪽에 탄약 등을 제공하던 북한이 군사력까지도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현대전에 숙달된다면 전 세계 위협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번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이 또 이렇게 크게 좀 반영을 되고 있는데 네. 젤렌스키가 또 언급을 했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인공위성에서도 북한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러시아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기를 이렇게 나르는
나르는 북한군이 이제 준비를 하고 러시아군의 무기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포착이 됐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참여한 것은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침략 국가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침략 국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북한이 가담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지고요. 네. 이런 위험천만한 도발과 이런 국가의 이런 국제법의 안보 질서를 좀 위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약간 뭐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크게 이제 돈이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크게 이제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무리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참가를 해서. 파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3차 세계대전처럼 이 동아시아에 큰 전쟁이 좀 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산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방산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방산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수출 제일 잘 되는 게 K9 자주포와 그리고 K2 전차 탱크죠. 자, 그리고 FA50 공격기,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천궁2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좀 잘 됩니다. 근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를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K2 전차 탱크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했죠. 그리고 천궁2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죠. 근데 이제 저는 FA50 공격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우리나라 전투기도 잘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항공 우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 우주를 저는 오늘의 좀 최선 우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가 오늘 보시면은 좀 모멘텀이 좋아요.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4% 5%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좀 상당히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FA50 전투기 공격기를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렇게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필리핀, 이라크 등등에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투기를. FA50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비용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유지 비용도 운용 유지 비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미국에 있는 뭐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중장갑 이런 전투기보다도 굉장히 쌉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하긴 해요. 그래서 약하긴 약하지만 정찰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는 뭐 게릴라 전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좀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항공 우주가 다른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등은 또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는데, 이 한국항공 우주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발현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이런 5% 넘는 상승 시점이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돌파해 나가는 다른 종목들이 이제 다른 방산주들이 신고가 돌파해 나가는 것처럼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신고가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수출 4개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히트 상품.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 우주를 오늘 최선 우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은 전운이 아시아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측면과 수출 모멘텀 주목을 해 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는 방위비 증가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당선된다면 강조를 할 것이다 라면서 두 분 모두 방산주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송범선 실장님은 한국항공우주 최선우주 주셨고 이사님은 최선우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방산 3사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 50일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자리가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지금 LIG 넥스원, 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 두 종목은 11월 MSCI 편입에 관련돼서 좀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하나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LIG 넥스원, 천궁2의 레이더 부품을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수출이 잘 될수록 자동적으로 하나 시스템에 대한
방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매출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위성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돼서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듀얼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하나 시스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주도력을 갖지 못했었던 방산주네 대형주 각각 두 분께서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 시스템이었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LG노텍 대 한미반도체 충분히 조정받은 쪽은? 네, 뭐 한미반도체는 리포트 때문에 울고 울었습니다. 네, 그 광민정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LG노텍은 아이폰 효과 따라서 일단은 뭐 좀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됐던 종목입니다. 이 가운데서 좀 충분히 조정받은 쪽을 골라볼까요, 이사님? 네, 사실은 둘 다 리포트에 좀 잡음이 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수요 둔화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하향 리포트들이 좀 기존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에서 지금 흥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온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장 초반 전해지면서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코멘트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 애플이 지금 어쨌든 반짝 어떻게 보면 좀 초기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체킹이 필요한 상황. 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흐름이 얼만큼 지속되는지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SK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이죠.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기술력 너무 뛰어납니다만 어떻게 보면 슈퍼 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가를 낮추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는 그런 게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정밀 기계를 통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TC본딩 쪽에 좀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같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 정밀 기계와 관련된 부분들 뭐 SK하이닉스 퀄 테스트가 좀 떨어졌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런 보도를 그냥 리포트해서 바로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과연 확인해보고 이제 이걸 썼느냐, 아니면 진짜 보도를 인용해서 썼냐, 어떤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하나정밀기계가 퀄테스트가 100% 떨어졌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조금 하락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둘 다 좀 잡음이 있는, 하지만 한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진, 또 한쪽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로 지금 이제 어쨌든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 모두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기보다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이슈가 좀 잠잠하실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좀 관망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노텍, 한미반도체 모두 관망이 필요하다.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보기는 아직은 네. 어렵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 탑픽을 꼽아주셨어요. 네, 오히려 저는 이 한미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종목, 이제 예. 하나 정밀 기계를 이제 100% 보유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얘기인 즉슨 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퀄테스트 관련돼서 떨어졌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모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하나 정밀기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 정밀기계 어쨌든 SK하이닉스가 같이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히려 좀 더 자리가 나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블 벤더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 퀄테스트 이슈를 앞두고 있다는 차원에서 앞서서 삼성전자도 보셨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송범선 실장님, LG노텍 하미바노체 충분히 조정받은 쪽 어디일까요? 저는 LG 이노텍을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사실 지금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아이폰 쪽에다 잘 납품을 했고, 근데 아이폰 16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좀 흥행에 부진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이폰 쪽에다 카메라 모듈 이런 거 납품하는데.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 쪽에 다시 한번 흥행 바람이 불고 있다. 초기 흥행 불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중국은 최근에 중국이 이제 보면은 화웨이 폰이라던가 이런 자국에서 만들었던 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아이폰 16 출시로 아이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15억 명이 넘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LG 이노텍에 또 바람이 훈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 이노텍이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좀 부진하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지만 탄탄한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둘 다 뭐 5년 연속 흑자로 나타나고 유보율도 굉장히 많은 자본 유보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좋았던 기업이 약간 아이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이노텍이 좀 상당히 이번에 좀 괜찮아지고 있다,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LG 이노텍은 대규모 자본 지출 캐펙스 이걸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 부채를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은 뭐 지금 당장 매수해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독점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약간 SK하이닉스가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 인더스트리얼 이쪽에 이제 약간 경쟁자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점 구조가 좀 깨져가지고 약간 문제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이번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아, TC본더를 독점 공급할 정도로 이 밸류체인 엔비디아로부터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만들 정도로 기술력은 있다. 근데 저는 기술력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 다만 이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가 좀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좀 매수 대응해 나가도 괜찮겠다. 아직은 주가 패턴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해 나가자. 추가 매수도 약간은 좀 신중하게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 저는 이렇게 한미반도체 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오늘도 막 5% 올라가면서 반등의 모멘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손을 들어주신 송범선 실장의 의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